보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지책해 주시고 앞으로 제 활동하는데 박수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근데 뭐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라면 또 새해 새날은 뜻하는 바또 소망하는 일이 함께 잘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주어드리겠습니다. 함께 오늘 이 자리를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이것으로 인사의 발언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바쁜 중에 오셨기 때문에 부처장님부터 이태원 부처님께 가서 소식 듣고 또 바쁜 다음 일정을 또 쏴시게 되기 때문에 그 달서구청장 이부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해가 된다고 참또 한해의 달려 보람을 나누며 또 새를 꿈꾸는 그런 아름다운 이렇게 바쁘신 부가 되면서 그들 상대적인 또 우리가 실천 그 팔목 필목 조인 그 인해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작품 활동하는 것으로 부탁을 통해서 우리 지역에 나 있을 수 있는 고맙고 부탁드리면서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도함 통해서 한국의 삼나라를 아주 멋있는 피목을 담아내는 그런 거고 그 내가 봤던 작가님이 저는 작가님이 이제 고향으로 가봤는데 실제로 이 지역이 하는데 작가님이 그 우리의 삼나라와 아주 그런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고 여러분들 이 부지가 대구시의 도봉원에 있는 거잖아요. 이 금요일 오후부터 불 꺼지는 토, 불 꺼지고 월요일날 불쌍히 끊으시기 바랍니다. 모시고 주사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가슴이 먹는답니다. 얼마 전에 신천 선생님이 대구에서 전람회 한다는 어떤 소식을 듣고 저는 제가 아는 신천 선생님인 줄 알았더니 아마 호가 같으신 분이고 또 오늘 이렇게 보게 돼서 정말 행복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놀란 것은 대구의 한국화의 최고의 그 경지에 계신 분한 분도 안 빠지고 다 왔다는 게 저는 놀랍고요. 지금 달서구청장님께서 얼마나 열정적이신지 곽구청장보다 영더 좋으신 분입니다. 옛날에 시장이나 높은 분 되는 걸 저는 이 구청장님이 하시면 미술을 위해서 더 많은 공헌을 해주시겠다 싶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축사가 있습니다. 저는 두루예술회관이 생기기 이전부터 1960년대부터 저는 대구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전시장을 들어오면서 가슴이 확 트이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다 우리 신천 선생님의 발전과 그리고 이제까지 해오신 그런 노고를 위로하게 오셨겠지만 이제 신천 선생님께서 세계문화유산을 그렸지만 신천 선생님의 작품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는 그날을 기원하면서 인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김대 교수님 하시고 지금은 퇴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안동에 미술관을 큼직하게 지놓고 요즘 작업에 열중하고 계십니다. 모시겠습니다. 사실 제가 축사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같은 동료고 연배도 비슷한데 굳이 뭐 자꾸 하라고 그러니까 나왔습니다. 그냥 작업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제가 고향이 안동이고요. 우리 저 신천 선생님하고는 1년 됐는데 안동에서 문화예술회관에서
복도에서 생일까지라는 큰 절감이 됐어요, 대자로. 그때 이제 뵙고, 물론 그전에도 알았죠. 가까이 이제 아는 분들. 제가 사람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선생님 열심히 그랬습니다. 잘 그랬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82년부터 뭐 운이 좋게 강의를 하면서 올 4월달에 전년을 했는데 보면 싫어해요, 이 순국 자체가. 우리의 것을. 그 왜 이제 그러냐고 내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요즘 학생들이 좀 소양이 약해요. 인문학적인 소양이 약하고 교육 자체가 너무 전공화하다 보니까 심지어는 교수들 사이에서 전공 바보들을 요즘 양산하는 게 요즘 학교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신 선생님 그림은 실경산수, 진경산수에 속합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근데 우리나라 이제 진경산수의 역사를 보면은 고려시대 때도 진경산수를 그렸어요. 그리고 그때는 뭐 기록화적인 그런 요소로 기록이 남아있고, 심지어는 뭐 제주도에 화산이 났는데 그걸 하늘 불러서 그리게 해가지고 기록으로 남기고. 그래서 나무가 자랐는데도 햇볕이 있고, 물이 있고, 토양이 결음이셔야 되죠. 한 작가가 밑에 하게 되려면 주변에서 도와주셔야 돼요. 전시회 와가지고 박수치고 잘했다 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이 좀 도와주시기를 같은 동료로서 부탁을 드리고, 신 선생님 건강하시고 계속 이래 좋은 작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우 회장님 외 여러분이 같이 오셨습니다. 박수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